깜순이 요즘도 타는데 깜순이한테 한계가 왔어. 엊그저껜가 엄청 추웠던 날 있잖아요. 그날 이제 집 가려고 깜순이 자물쇠를 푸는데 자물쇠가 얼어있는 거야. 그래서 자물쇠 막 입김 불어가지고 겨우 풀었는데 브레이크가 얼었어. 브레이크가 얼어서 브레이크도 제대로 안 먹고 이제 불낼 때가 된것 같아. 아니지, 수리만 하면 되지. 다시 그대로 들어오네요. 여러분도 자야 되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어. 하지마. 잘 자룸. 여러분들 잠재우는 방송 하겠습니다. 도웨이와, 그래, 도웨이와 이건 사클로 절대 공개하지 않을 곡이니까 여기서 잠깐 들려줄게요. 이거는 폐기 처리해야 될것 중에 하나예요. 댄스곡, 뭐, 리드미컬한 곡. 이거 녹화하면 안 돼요, 방송. 진짜. 아무튼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댄스곡 리드미컬한 곡에 완전 취약했었는데 제가 말 빨리 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른 노래에도 도전해보고 안 하던 노래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해보고, 일부러 안 어울리는 것도 막 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그런 도전과 도전을 거듭해, 피카부까지, 피카부까지 왔네요. 오, Tell Me Why This Love 불렀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를 잊은 채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하고 살았도 너의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 도대체 왜 넌 날 자꾸 밀어내야만 했나. 그럴수록 다가서 내가 이기적인 맘이었나. 그런 생각들로 도망치지도 못해. 이딴 게 정말 사랑인 게 맞을까.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외롭네를 나를 위해. 제가 유용진 프로듀서님의 보컬 진짜 좋아요. 그래서 노래도 되게 많이 듣는데 그분은 한 10년 전도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10년 전 노래를 지금 15년 전 노래를 지금 들어도 하나도 안 촌스러워요. 앨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유용진 프로듀서님 노래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되게 다 R&B 엄청 나고요. 이게 2002년도인가? 백승인가요? 우리나라에서 R&B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보컬로서도 유영진의 뭐 재지라는 노래예요. 어? 유진이었구나. 너희 팀에서 아 너희 팀 아니구나. 안무 이거 이번에 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끝나기만을 바라죠. 너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운명 따윈 믿지 말아요. No. Whatever they say. Whatever they say. 제일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CDP로 큰 누나 CDP로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진짜 숨 쉬는 동안은 계속 들어서 그게 망가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 한 곡만 이것만은 알고 가야죠. 이것만은 알고 가. 너의 사람이었던 바보들이었다. 워크맨이 뭐예요? 맨? CDP 말하는 건가? CDP 하하하 하하하
눈이 이쁘다. 고마워요. 이쪽 눈이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쌍꺼풀 생기면서 제가 왼쪽 오른쪽 엄청 다르거든요. 아, 걸어다니면서 최초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워크맨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런 거. 미안. My answer. My answer.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불러달라고 하시면 불러야죠. 좀더 조심할걸. 이 노래 가사를 까먹다니. 나나나나나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숨 멈춰버릴 것 같은 이런 기분 나 처음인걸. 머릿속엔 온통 네 생각만 너의 표정 웃음소리 같아요. My soul is you. My soul is. 아, 이런 기분 처음인가요? 맞아. 야생화. 왜 제가 안 듣는 노래를 자꾸. 벌스만 할수 있어요. 하얗게 피어 난. 나나나나나나. 차가운 바람에 그의 여름은 아예 녹음 그게 없는데 MR 있나? 부르고 싶은데 MR이 없어서 못한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노래방 버전 막 그런 것밖에 없고 최근에 본 영화 아 이번에 누나랑 본 영화 그 뭐였지? 기억의 밤 봤는데 정말 많은 고뇌에 빠뜨린 영화입니다. 되게 잘 만든 영화인데 꼭 봐봐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좀 저는 보고 나서 좀 되게 많이 우울했거든요. 그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했나 봐. 되게 우울했어 끝나고 나서. 너무 우울해가지고 집 오는 길에도 계속 막 한숨 나고 너무 쓸쓸하고 슬프고 슬픈데 무섭도록 슬펐어 진짜 끔찍하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감기? 감기가 그건가? 다시 사랑한다 해도 나의 진이 아니? 진이 아니 왜?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지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참 예뻐요. 내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오, 시더더 크더를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은근히 많이 모르시는데. 그렇다면, 피아노와 함께 들려드리죠.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알고 추천해 주신 건가?
can you put them back down? Just wait, hold on for a minute. I gotta say a couple of things before you go. You know, I know that we finish. I don't want to believe it, I'm in no way. Just wait. I just wanna say I made a big mistake, and now I gotta face the face that I should have been a better man, the kind of man that you needed. Would I be a better love if I turned the light by you? I could have done this, I should have done this, but now I can't go. Cause now it's just too late. I'm saying should've, would've, could've, yeah. I can tell by the look on your face. 배고파 맞아. 지금 좀 배고파. 오늘 죽 먹었어요. 저녁. 죽 먹었는데 돈 죽은 죽이 원래 그렇게 많이 나오지 죽이 한 사발 나와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 죽 칼칼한 죽을 먹었습니다. 뭐였지? 낙지 김치 I believe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에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변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내가 컨디션 좋으면 아주 그냥 저는 난리 나. 이 노래 공연장에서 부를 때 되게 감정 복받쳐 울면서 불렀어요. 그때 영상 혹시 보고 싶다. 그때 막 브릿지부터 그런데 그대네요. 그대는 정말 그대인데 햇살이 어루만지는 그대 얼굴
꿈일지도 몰라 안녕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 하고픈 말 얼마나 많았는데 흔들려고 했는데 안 됐다 흔들려고 했는데 화음이 내가 지금 숙지가 제대로 안 돼 그대네요. 응? 멜로망스 선물 엄청 많이 말씀하시네요. 제가 그 노래 듣긴 들어봤는데 딱 들어도 제가 하기 힘든 노래예요. 그런 노래에 특화된 보컬들이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듣는 편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널 잃을까 Sometimes I feel 내 안에 잠들어 미안해 듣는 편지도 그래 듣는 편지도 사클에 올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들려줄게요 이거는 진짜 이건 얼마 이거 언제 불렀을까 이건 진짜 거의 초창기 때 불렀던 날짜가 안 나오네. 이거 아마 22살쯤 불렀었던 것 같아. 저 별을 가져 너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꺼내며 왜 나의 아프람 발음도 제대로 못했어. 마주 잡고 이름에게 잘 몰라요. 요즘에 아이유 선배님 노래 푹 빠져서. 듣는데 그것도 들어볼게요. 쭉 다 들어볼게요. 오르막길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 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오 시 우리 손 놓쳐 절대 다 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뜻깊은 노래죠. 공연장에서 불렀었다. 아, I make you laugh. I kill you로 들어봤어. 잘못 봤어. 응? 반편지, 반편지 사클에 있단다. 들어보라. 잉글리시 송, 잉글리시 송. 아까 많이 불렀는데. 잉글리시 송. 팝송? 팝송 내가 좋아하는 게. be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I've sung a lot of songs. 얘들이 소울풀한. I try my life and stay here. Nothing. And I'm singing the song to you. 멈출 수가 없는 발걸음 마주한 여기 펼친 내 길을 따라 눈부신 발자국을 새겨갈 거야 Baby Baby 아, 네, 맞아. 내 버전은 Baby yeah. 이렇게 하고 내 버전은 이렇게 투모로우 진짜 좋은데 투모로우 투모로우 MR 있으면 좋겠다 Still alive 스타일라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일라이트 투모로우 붐밥 우리 노래들 되게 좋아했어 스타일라이트 의상도 좋은데 의상은 스카이 의상이 더 있었어 나한테도 더 맞고 화이트 의상은 맨날 엄청 작아가지고 몸 어깨가 동그랗게 되고 등도 터져있었어 너무 작아서 춤추려고 하면 계속 터져가지고 뒤에 터진 자국 엄청 많았어 중국 노래? 중국 노래? 중국 그 팬분이 추천해줘서 들었던 노래 중에 되게 좋은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 나의 소녀시대인가? 그 영화에 나왔던 OST 천민매, 천민매 유치원 때 했던 노래. 스타라의 단추 그게 똑딱이 단추, 그 빨리 갈아입어야 돼가지고 똑딱이 단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또 나온다고 하다가 단추 안 잠그고 나왔던 적도 있죠. 그거 어떻게 알지? 그때 앞에 계셨던 분인가? 노바디 왜 왕자님이라고 노바디 난 싫은데 왜 날 밀어내려고 하니 자꾸 내 말은 듣지 않고 왜 이렇게 Still alive Right behind you baby Only my love 별이 머무는 이곳에 서 있을게 Right behind you babe 너무 소중한 너와 Right behind you babe This is my love
어둠이 오면 내가 빛이 돼줄게. Right behind you, babe. 나를 day. 너의 영원토록 너의 기억 끝에. 꽃길.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지금 진짜 춥다, 좀. 맞아, 스타라이트 의상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욜로시트 할 때 스타라이트 의상 입고 옷 괜히 많이 찍고 그랬는데. 김수정 선배님이 친구세요? 좋겠다. 대스타를 친구로. 땅에 빠빠빠 넌 새 빠빠빠 여기서 늘 넘어와 나나나나나나 난 오늘도 내 침대 위 한편에서 자줘 그대의 자리를 남겨둔 채로 내 방 안에 그 모든 것 다 두게 시켜줘 함께 했던 찻잔부터 욕실의 칫솔까지도 여기까지 Someone just like you Afterland 바람. 이거는 도레의 청소란 노래입니다. 반편지. 김형중 동화. 저 김세정님 팬이에요. 저번에 대기실에서 뵀을 때. 뭔가 진짜 좀 제가 프로듀스 원을 볼 때 봤던 분이 진짜 앞에 계시니까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 아 연예인 맞고 연예인 맞아. 연예인 있고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지. 제 팬이에요. 고마워요. 나도 당신들의 굿 팬이야. My little princess 이제껏 숨겨온 나만의 사랑을 보여줄 거야 고마워 내 편 해줘서 고마워요 내 편 편이라고 하죠 내 편 해줘서 고마워요 난 그대의 연예인 선물 나 잘 모르고 못해요. 미안해. 내게만 하늘에 준비된 선물 같아. 내게만 영원토록 변치 않을 마음으로 Girl 이분 되게 간드러지게 하셨었는데 일본 노래? 그래, 일본 노래. 내가 또 우리 동방신기 형님들. 죄송합니다. 동방신기 선배님들. 일본 노래 되게 많이 알아서.
야메우루 토끼니와 키미노 카사니나로 카제우쿠 토끼니와 키미노 카베니나로 존나니 야미노 후카 카이요르테모 가나라즈 아스와 쿠르카라 君だけに伝えたいよ 必ず明日は来るから 준수 선배님이 저 그때 연태랑 뮤지컬 콘서트 보러 갔을 때 제가 그날 민트색 맨투맨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날 그 한 여덟 번째 줄 그쯤 앉았었는데 모든 관객분들 거의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민트색이니까 거의 한 여름밤에 반딧불이처럼 너무 튀는 거예요. 저를 딱 보고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뵀을 때. 저를 진짜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 너 그때 오른쪽쯤에 앉았던 그 친구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 날 뻔했어. 나의 별에게 기억되다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무대에서 그냥 저를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봐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맞아, 개 탔다고 하죠, 이걸. 개 탔죠. 개 탔습니다. 방붕 아닌데. 진짜 나 봤대요. 그 행사 갔을 때, 그 분학, 거기서 또 한 번 뵀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기실에서 뵀을 때 잠깐 대화 나눴었는데, 기억해 주셨어요. 진짜인데 준수 선배님 짱. 애니메이션 노래? 애니메이션 노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맞아. 팬서비스 아닌데 진짜 내가 어디 있는 자리까지 딱 기억했었다니까요. 그 연예인 지망생인가 이러셨대요. 저 심바 좋아해요. 라이온킹을 어렸을 때 보고 그런 명작을 그런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이었나봐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진짜 거의 30-40번 본 것 같아요. 라이온킹 되게 좋아합니다. 비행운이란 노래 몰라요. 봄날? 봄날? 아, 방탄소년단. 좋아라, 꿈빛
TCL 안아요 레인드롭 You are my raindrop My pressure 사랑으로 내려와요 조각에 내 맘을 토토로 토토로 왜 토토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 자려면은 한 1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시간까지는 아니고 10시간 정도. 주무세요, 여러분. 이거 보다가 졸리면 과감하게 바로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이번 생은 좀. 자, 토토로 얘기 금지. 저 한 5시간 잘 때도 있고 며칠 전인가? 그때 진짜 24시간 잔 적도 있고 자는 시간이 엄청 유동적이에요. 2시간 잘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6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크리스마스 노래 들으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왜 자꾸 토토로를 키워? 거짓말하지 마세요. 토토로 없습니다, 여러분. 동심이 있다면 제가 지금 깨드리겠습니다. 토토로는 없어요. 토토로는 없습니다.
to you.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나랑 놀 사람. 그래. 크리스마스 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제가 유치원 때, 저희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모시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이제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타 할아버지 진짜 오신 거예요. 아이들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난리 법석을 대고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선물을 막 나눠주셨죠. 선물 받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내 취향을 어떻게 알고, 어? 딱 마음에 드는 선물 아이들한테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되게 의아했었죠. 어떻게 각각의 취향을 파악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주실까. 진짜 다정하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사남매잖아요. 큰 누나, 형, 작은 누나. 형 누나들이 준비해, 그냥 각자의 가족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해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저희 작은 누나, 큰 누나 형까지는 그래도 초등학교 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이쯤 이해냈으니까 산타를 이제 안 믿을 때라고 해도 작은 누나가 저랑 3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9살 그쯤이면 산타를 한참 믿을 때잖아요. 그래서 산타를 있다고 믿는데 제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동심을 깨버린 거예요. 누나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좌절스러웠을까. 난 지금까지 산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막내, 우리 막내를 위해 우리가 산타인 척하고 선물을 준비하지. 오빠랑 큰언니가. 이게 무슨 말이야. 얼마나 동심에 상처가 갔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동심을, 자기의 동심을 팔아서 막내 동생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착한 작은 누나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동심 파리로 저는 제 막내의 동심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켜질 수 있었죠. 누나의 희생으로. 작은 누나가 진짜 잘해줘요. 작은 누나뿐만 아니라 큰 형도 잘해주고 큰 누나도 잘해주고 남매가 많으니까 진짜 너무 또 착한 남매들이라서 형제들이라서 사랑 진짜 많이 받으면서 고맙게 자랐어요. 제일 작은 누나 멋있죠? 시원이 보고 싶다. 시원이 내년에 와요. 한국에 잠깐. 시원이 선물 주려면 빨리 돈 벌어야지. 시원이 하루가 다르게 쏙쏙 크고 있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너무. 시원이 이제 막 뛰어다녀요. 맨날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갑자기 다른 아이들보다 걷는 속도도 느리더니 갑자기 진도를 확 추월해버렸어.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wo gifts from love tonight and two.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to you. 저 아직 첫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첫눈은 이미 내렸죠, 한국에.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의 첫눈은 아직 못 봤어요. 내년 크리스마스는 함께 합시다. 올해 크리스마스 때 못 보지만 진짜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작업실에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빠 웹툰 보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드라마, 웹툰 이런 거 진짜 엄청 안 봐요. 만화도 안 봐요. 내가 안 본 거면 첫눈 안 온 거야. 스타스 로시 들어볼게요. 그날의 눈이 없구나. 한국 와가지고 눈 맞고 가요. 저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많이 부르다가 고2 때 실용음악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눈이 왜 싫어? 공부해야지. 이제 이거 인스타 이거 한 시간 거의 채워져가지고 이거 곧 꺼질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요. 터터로 금지. What is your favorite song? 이거 잘하죠. Should I wanna cry? 겨울 싫어지는 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가? 왜? 난 겨울 계속 좋은데? 그럼 난 나이 안 먹나? 백수일 때 많은 걸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백수일 때 너무 좀 단순한 패턴의 삶을 살았어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후회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젊고 어릴 때 할 수 있는 여행 이런 뭐 이런데 저는 여행 되게 안 좋아. 별로 좋아하기도 한데 혼자 여행 가고 싶다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내후년에 고등학생 되려면 지금 몇 살이? 와 진짜 애기네. 아저씨라고 해야겠다 나한테. 내후년에 고등학생이면 진짜 난 아저씨야. 그러면 진짜 아까 태어났네. 금방 태어났네.
와, 되게 양심 없다. 예. 2000. 눈앞에는. 지금 1분 55초 남음 이렇게 위에 떴어요. 이제 곧 방송이 꺼진다는 증거입니다. 푹 주무세요. 오늘 제가 올려준 노래 조금 서툴지만 풋풋한 노래 들으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꺼지면 다시 안킬 거예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야, 갑자기 우진이 들어와가지고. 짜파게티. 나도 고맙습니다. 저 추위 잘 타기도 하는데, 하체 쪽은 진짜 추위를 안 타요. 그래서, 추울 때 겉옷도 위에만 겉옷 챙겨 입고, 하체에는 막 무파진 같은 거 입어도, 디스진 입어도 별로 안 춥더라고요. 하체에 열이 많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잘때 하체에만 선풍기 틀어놓고 자고. 안녕, 춥지 마. 감기 조심하고요. 노래 잘 들어요. 예, 무슨 지금 라면 먹는구나. 나도 고마워요. 불타 먹지. 이게 진짜 꺼질라. 잘 가. 잘 자용.